입니다. 네. 얼굴이 너무 달라졌습니다. 고친 건가요? 아닙니다. 아무데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장성규 아나운서는 언제, 정확히 언제 왕따를 당한 겁니까?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왕따를 당했나요? 그 누구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다 무시했습니다. 쳐다도 안 봤고요. 장성규 아나운서. 네. 우리가 치유해드릴게요. 다 털어놔보세요. 괜찮으니까 자 지금부터 눈 감아봐요.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갑니다. 과연 초등학교 시절 장성규 아나운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달 정도 반 아이들 전체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. 한 번은 네 명의 남자아이가 뭐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날 둘러싸서 누가 한 대 이렇게 딱 다리를 쳐요.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뎌에서 누가 나무로 한 대 치고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.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.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 친구들. 그에게 초등학교 시절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밥을 혼자 먹었던 기억. 제 별명이 돼지였었는데 특히나 이성 친구들한테 잘 말을 못 걸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주저주저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고. 그렇다면 장성규 아나운서는 왜 왕따를 당했던 걸까요?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요. 그냥 저는 제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그 초등학생일수록 사실 특히 남자아이는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존감이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외모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. 내가 나 스스로가 못생겼다든지 뭔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놀림을 당했다든지 할 때 그래서 더 따돌림처럼 크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제작진은 어렵지 않게 장성규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. 지금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뭐 친구들 앞에서는 뭐 항상 당당했었는데 애들이 자기가 말을 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없는 취급을 해버리니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. 시험 기간이 중요하잖아요. 근데 시험 기간이 나오지도 않고 그 동네 공원에 가서 개 끌고 다니다가 한번 걸린 적도 있고 반항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에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뒤에서 뭐 멜로디언을 불고 있다든지 정말 반항을 많이 했죠. 선생님들한테 그냥 문제였어요 완전히. 왕따의 충격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였던 장성규 아나운서. 그 장성규 아나운서의 반응은 전형적인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특징을 다 보이고 있어요. 자기를 좀 주목받고 싶은 거죠. 나 이렇게 힘들다, 나 좀 알아달라는 내용인데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편이라도 데리고 나온 게 아닌가.